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언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LH 투기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안에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이후 부동산 대책 법안이 마무리되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재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함께 활동해 친분이 있는 변창흠 장관과 최근 제2공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제2공항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가닥을 잡아달라는 게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달했고 변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결정 과정, 이른바 환경부의 전략 영향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행정의 절차 속에서 제주 공항 문제를 당신이 임기 내에 조속하게 방향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국책사업 추진과 갈등을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투기가 있는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국토부를 돕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추가적인 과정에 있어서 여당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요청을 해달라고 했고요.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가 곧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시한 그런 그 의견도 참고를 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 중이라며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실무진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정 시기와 방향은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굴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과수원에서 이뤄진 시골 조사에서 4.3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굴됐습니다. 제주도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과 함께 유가족을 찾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가시리를 비롯해 노형동과 색달동 등 7곳에서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매각한 제주시 연동의 사원 주택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시행사가 제주시에 3.3제곱미터에 2,700만 원의 역대 최고 분양가를 제시해 제주 지역 아파트값 동반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자가 최근 제주시에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9억 4,830만 원. 3.3제곱미터에 2,700만 원꼴로 역대 최고입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3억 원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부대시설 등을 강화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고 공사와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시장을 위협하는 분양 가격을 제시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를 받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어떤 투기 관련 지구가 아니라서 민간택지 안에서는 어떤 시행사에게 분양권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양가가 제주시 인근의 다른 아파트 값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제주시 내 아파트 6곳은 물론 민간 특례 개발 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거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개발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택 조합도 있고요. 빨리 공급을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초래할 수가 있고 앞으로의 분양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16주 연속 이어지는 제주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짙은 황사가 덮친 제주는 어제 올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천 대가 단속에 적발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운영 단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도 시행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제주.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골라냅니다. 제주 시내 도로 46곳에 설치된 카메라 54대가 연결된 제주도 단속 시스템. 불과 10시간 만에 5천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 6천여 대. 이 가운데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신청해 유예 조치된 차량 1만 3천 대를 제외한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 제외 차량이나 유예 차량을 다 제외한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명단을 저희에게 보내게 되고 제주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대형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는 현장 단속이 이루어졌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공공기관에서도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저 미세먼지 때문에요. 지금 짝수 차량만 지금 출입시키고 있어가지고요. 네, 홀수 차량은 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공사장과 사업장 700여 곳에는 점검팀이 투입됐지만 제주에서는 실제 운영 시간 단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실천 사항으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 물회덕 그 야적장 적정 야적 상태 그리고 그 세륜 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황사에 제주에서는 사실상 처음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하지만 운행 제한 차량 수천 대가 단속에 적발되고 공사장과 사업장에서도 실제 운영 시간 단축은 실시되지 않으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배출시설의 오염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과 호텔 등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형 보일러 등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물질 측정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이를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아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동시가 글을 모르는 농촌 어르신에게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배달 교실을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을 코로나 여파로 휴관된 마을회관 대신 교실로 사용하라고 선뜻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서현 기자입니다. 문자에 받침 기억이 들어가면 목이 목 그죠? 예. 그다음에 한글 배달 교실 3학년 84살 박인출 씨는 오늘을 벌써 1년째 기다렸습니다.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을 통해 한글을 깨치는 맛을 한참 알아가던 찰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중단됐고 이제서야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이래들 앉아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지루해도 몰래요. 그렇던 게 많이 깨내고 시간도 가는 거고 책을 뜯어 보면 사는 끝에. 교실은 여전히 휴관 중인 마을회관 대신 어르신 자택으로 자리를 옮겼고 학생은 방역 지침에 맞춰 3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17명이 수업을 듣던 마을 경로당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본인 집에서 3명씩 모여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355 모여 앉은 어르신 학생들. 간만에 재개된 수업이 그저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사는데 뭐 부모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 뭐 같이 일을 도우니라고 참 아무것도 글을 못 배웠어요. 뭐 그래도 저 이름은 쓰고 은행에 가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좋지 뭐요. 문외교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전화로 숙제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게 된 건 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맞이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게 보람되었어요. 작년에 그 전면 취소가 되면서 또 언제 다시 시작하냐는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을 나눠서 하는 만큼 그 수업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동시는 올해부터 15개 교실 중 8개 교실에서 초등학교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학생 142명이 전체 3년 총 720시간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한글을 향한 어르신들의 열망이 교실의 문을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학생에게도 학교 급식이 제공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정에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원격 수업 실시 학교 35곳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초중고 27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조사에서는 가정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의 신청 비율이 높은 반면 중고교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업종은 제주도체육회가 선정 승인한 당구장과 수영장, 요가 등 10개 업종이며 제주은행과 농협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 할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공기질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직 제주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지만 먼지 농도가 차차 옅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직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이 있어서 먼지 상태가 나쁜 정도입니다. 하강기류가 강한 고기압의 영향권을 들면서 황사 먼지들이 계속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잔류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잠시 높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대기질을 회복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날이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13도, 고산과 서귀포는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6도가량 높겠는데요. 제주시는 20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바다 날씨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1.5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사가 점차 옅어지면서 시정도 나아졌고요. 항공편 운항도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기질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당분간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이 흐려지겠고요. 주말에는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테니스협회의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협회 관계자 A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테니스협회가 보관 중인 결산 자료를 확보해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자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추진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어 서귀포시와 함께 세 개 행정시 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지만 법인격이 없어 지방교부금과 도시계획시설 등에서 각종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50일 넘게 공석 사태가 이어져온 제6대 제주도 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제주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조천읍 도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9대와 10대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손유원 내정자는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으면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2월 양서관 위원장이 퇴임한 뒤 50일 넘게 공석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투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 직원의 친척이 이사로 있는 한 부동산 회사가 제2공항 입지 발표 직전에 성산읍 토지를 매입했다며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정부가 수사 범위를 국토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